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안수정입니다. 뭐 매일 매주 그렇지만 정말 이번 한 주간은 시장의 눈을 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 그리고 잭슨홀 미팅 이렇게 빅 이벤트들도 있고요. 또 아프간과 미국 간의 갈등도 지금 시장에 좀 악영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주말 동안에 글로벌 이슈들 잘 체크하시면서 시장 대응으로 또 연동 지으셔서 전략도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도 상승하는 업종 그리고 종목들이 있죠. 오늘 수소 그리고 게임주들 올라가고 있는데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종목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맞는지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에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1611 또는 2612번이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담 접수해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하시고요. 지금 이 방송 시청하시면서 옆에 채팅창에 댓글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이쪽을 통해서도 저희가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내용도 있으시면요. 시장과 관련돼서 궁금한 내용 남겨주시면 저희가 장 마감 후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증 풀어나가 드릴 테니까요.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도 자유롭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경제TV 온라인 강연회가 또 준비가 되어 있죠. 9월 4일입니다. 아직 일주일 정도 남기는 했는데요. 토요일 오후 1시니까요. 꼭 이 시간 마련하셔서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이 되니까 시간 맞춰 들어오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의사항 보내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의 종목 고민 속 시원히 해결해 주실 위원님 인사드릴게요. 최충성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위원님, 아까 오늘장 내일장에서도 네. 또 시장의 핫 이슈들, 핫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또 게임주 얘기를 못했어요. 네. 게임주 지금 보면은 어제 또 오늘까지도 지금 NC소프트는 급락을 하고 있고 펄어비스는 이 도깨비가 정말 뭐 엄청 그래픽이 화려하다면서요. 그러면서 굉장히 좀 인기를 끌고 있고 주가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주 되게 엇갈리는 흐름을 보여지고 있는데 네.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게임주 전반적인 전망은 뭐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존에도 뭐 짚어왔었지만 일단 중국 게임 규제 또 어느 정도 조금 풀렸고요. 일단 국내에서 뭐 10시 제한 뭐 애들 게임 못하게 좀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좀 해외로 진출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성장성도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뭐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메타버스까지도 좀 확장돼서 움직이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게임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굉장히 좀 잘 만들어요 하기 때문에 조금 멀리 보시고 투자하신다면 성장성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지금은 좀 종목별로 기업별로 조금 나뉘고 있는 주가 흐름이 조금 갈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은 뭐 기존에 상승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뭐 NC소프트 관련해서는 조금 끌어가시는 분들이 사실 많으실 거예요. 이거는 뭐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 중장기적으로 쭉 끌어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기존의 상승폭, 뭐 작년부터 올라왔던 상승폭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이 정도 뭐 조정 정도는 당연히 나와줘야 되는 그런 자리이다 정도로 그래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삼성전자도 같은 맥락입니다. 기존에 상승을 했다가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거의 비슷해요. 여기보다 이제 낙폭이 조금 더 발생한 상황인데 일단 갭을 메우는 성질은 항상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서 좀 접근을 하시고 오히려 지금은 관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추세적으로 돌아서 만약에 못 돌아온다면
비중 관리 정도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다시 충분히 상승할 여력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덩치가 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 수급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빠져나가고 있어요. 외국인 기관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번 잘 살피셔서 좀 유동적으로 대응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게임 중 한 가지 더 짚어서 이제 크래프톤까지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 종목은 사실 뭐 게임에 대한 그런 기대감보다는 지금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냥 신규 상장 쪽으로 단기성 물량들이 좀 많이 몰려가고 있어요. 조금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 연기금이 최근에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연기금 그리고 기관 쪽에서 물량을 던져낼 때가 이제 주가 하락으로 야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심스럽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신규 상장 종목은 뭐 기업의 가치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챙길 때 수익 줄 때 챙기고 다시 눌림에서 잡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좀 가시면 좋겠다. 이 부분은 일반적인 게임주의 흐름과는 좀 반대로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게임 셧다운제가 해지가 되면서 자율로 바뀌었죠. 이러면서 게임주들 전망 자체는 좋게 보고 계시는데 지금 뭐 NC소프트도 갑자기 급락이 나오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예상했어야 됐다는 의견과 지금 조금 더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주셨고 전반적으로는 업황 좋게 보고 계시고 또 크래프톤도 아직은 투자 유의하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샵 0082번으로 최충성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들어오셔서 종목별로 좀 더 자세한 대응 전략 알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점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종목 상담도 진행해봐야 될 텐데 전화번호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이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정확하게 세 개 다 지켜서 보내주셔야 종목 상담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상담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문자 상담이고요. SBI 인베스트먼트 보내주셨습니다. 2,090원에 30% 비중인데요. 바로 먼저 상담 도와주시죠, 위원님. 네, 일단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 뭐 창수사 관련주인데 창수사 관련주는 크게 좀 멀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작년 초부터도 창수사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지금도 주가가 거의 바닥권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좀 등락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아직 뭐 성장성 측면 전반적인 섹터군에서는 굉장히 더 멀리 갈 수 있다라고 조금 보고 있고요. 일단은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뭐 야놀자 상장 기대감, 나스닥 상장 기대감이 좀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일단은 뭐 관련해서 지금 상승이 나왔다가 조금 차트를 다듬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은 뭐 박스권을 좀 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중요한 부분은 뭐 단기적으로 만약에 대응을 하신다면 지금 구간 좀 지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1,700원 구간 계속적으로 좀 지지를 받아야 일단 추세적으로 다시 이제 돌아올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둘 수 있고요. 만약에 지금 추세를 이탈하게 된다면 밑으로 한번 더 뺐다가 이제 다시 상승이 나와줄 겁니다. 어쨌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간적인 부분의 문제예요. 바로 갈 것이냐 아니면 돌아서 갈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1,700원은 좀 비중 축소 라인, 비중을 조절하는 그런 라인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차적으로는 목표가는 2,200원, 조금 멀리 보신다면 2,500원까지도 한번 지켜보시고 중장기적으로 한번 끌어가는 관점에서는 뭐 3,000원까지 충분히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 일단 지금은 뭐 다른 것이 아니고 수급적인 부분의 문제이고 기존에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좀 쉬어가는 과정이에요. 아직 뭐 쉬어간 지도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작년부터 거의 상승만 올 초까지 계속 했었거든요. 1년 상승하고 지금 한 3개월 정도 쉬어가는 거 너무 답답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냥 여기서 좀 대응을 해 나가겠다라고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SBI 인베스트먼트, 뭐 창출사들은 조금 길게 가져가자라는 전략을 말씀해 주셨고 가격대도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오랫동안 좀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SK 디스커버리 우선주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6만 1,000원에 비중 10%입니다. 와, 6만 1,000원 좀 높은 구간에서 지금 매수를 하셨거든요. 조금 이제 손실이 많이 나셨을 것 같은데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네, SK 디스커버리 우선주인데요. 사실 우선주는 그때 바로 매수 시점에서 아니면
뭐 길게 가져가실 필요가 사실 없어요. 이거는 일반적인 그런 종목 SK 디스커버리도 있는데 디스커버리와 우선주의 흐름은 그냥 별개로 갑니다.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 흐름이 안 좋을 때 일반적으로 좀 단기성 매물이 많이 몰려가는 모습인데 최근에 스펙 관련주와 신규 상장 종목들을 많이 올려가고 있으니까 우선주가 상대적으로 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일단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뭐 길어봤자 한 달 정도 가지고 계시고 한 달 안에 시세 못 나오면 그냥 자르고 나오시는 게 오히려 속 편합니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변동에 의해서 상승이 나오는 그런 섹터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뭐 손절하기에는 좀 이미 많이 늦었고 시간적으로도 많이 좀 기다리셨어요. 일단은 지금은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살짝은 돌아쳐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뭐 가만히 계신 것보다는 좀 유동적으로 대응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1차적으로 목표가 5만 원 정도 한번 지켜보시고 저 자리에서 일부는 좀 팔고 눌림해서 다시 잡고 이걸 추세적으로 안정을 찾기까지는 뭐 안정을 다 찾긴 했거든요. 완전히 좀 추세 돌림이 나오기 전까지는 유동적으로 반복 대응하시다 보면 일단 매수하신 가격대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7만 원 정도까지도 한번 열어두셔야 됩니다. 6만 원에서 7만 원까지도 한번 열어두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그 부분이에요. 기업의 가치보다는 수급적인 부분의 문제이고 지수가 흔들릴 때 나온다라는 점 그리고 스펙 관련주와 지금 신규 상장 종목들로 지금 단기성 매물들이 쫙 몰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가치와는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언제 이제 수급이 돌아올까에 사실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런 부분들 좀 인지를 하시고 시간적으로 한번 기다려 보시는 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39,000원 라인은 좀 지지가 되는 선에서 한번 끌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 디스커버리 우선주 상담 도와드렸고요. 여러분의 종목 고민 저희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1611 또는 1612번이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또 전화 상담 가볼게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DO 임플란트고요. 네. 52,000원에 20%입니다. D5고요. 매수가가 52,000원에 비중 20%요? 네네네. 52,000원에 매수하셨으면 지금 손실이 좀 나셨는데 언제 매수하신 걸까요? 한 두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7월에 그럼 매수를 하셔서 수익도 나셨었는데 다시 손실로 전환이 된 거죠? 네, 잠깐 났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요 며칠간은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위원님 상담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뭐 DO 관련해서는 일단 조금 높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그렇죠? 네네네. 뭐 종목이 안 좋아서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네. 기존의 상승폭 자체가 굉장히 큰 상태예요. 그 작년부터 차트를 좀 당겨보면 거의 뭐 꼭대기 자리에서 매수하셨죠. 네. 16,000원부터 지금 55,000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뭐 중간중간에 등락은 나왔지만 일단은 많이 올라와서 지금 좀 쉬어가는 자리인데 공격해도 좀 그 자리에서 들어가셨어요. 아마 종목 지켜보다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매수를 누르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기업의 가치 측면에서는 조금의 시간 투자를 해서 끌어가시는 거는 뭐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시 이제 뭐 매수하신 가격대 이상은 충분히 가질 수 있어요. 한번 6만 원까지도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단기적으로 만약에 이 종목 단기적으로 좀 보셨나요? 아니요. 장기적으로 봤어요. 장기적으로? 네네.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장기적으로 보실 때는 저점 매수는 필수입니다. 네. 이미 주가가 많이 떠 있는 상태에서 장기 투자를 말씀하시면 안 돼요. 사람이 관심이 없을 때 그때 장기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지금은 완전 장기보다는 조금은 비중 뭐 손절하시기 싫으셔서 그러신 거죠? 네네. 그러시면은 한 42,000원까지도 한번 눌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반등이 나오면, 끌어가시면 6만 원 이상은 충분히 가질 수 있어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좀 차트는 훼손됐는데 뭐 헬스케어나 인구 고령화나 이런 측면에서 뭐 섹터가 묶여서 또 움직일 수 있고 정책과도 상관이 있는 그런 종목 섹터군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 흐름을 멀리 보시고 가져가신다면 반드시 좀 수익권으로 나올 수 있다. 다만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지금은 좀 비중
관리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 만약에 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4만 2천원은 조금 훼손이 되면 안 됩니다. 일단 저작에 이탈되면 조금 더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시간적으로도 더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 구간까지만 좀 열어두시고 끌어가시는 방향은 뭐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일 저점이 4만 2천 원인가요? 네, 4만 2천 원 정도만 지금 상황에서는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은 여유롭게 열어두셔야 내가 버텨가는데 좀 심리적으로 괜찮거든요. 일단은 장기적으로 네.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조금 넓게 잡아드렸으니까 그 부분 좀 인지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더 내려가면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추가 매수는 뭐 그 자리에서 바로 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비중도 어느 정도 적정 구간 실력이시잖아요. 네. 일단 뭐 4만 2천 원 찍고 다시 올라오면 4만 5천 원 구간?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조금씩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장기적으로 네. 가실 거면 사실 매수를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쪼개가지고 여러 번에 걸쳐서 매수를 하셔야 돼요. 네. 맞죠? 일단 4만 2천 원에서 4만 5천 원 사이가 최저점 구간 좀 매수 구간이다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조금 끌어가시면서 4만 2천 원 가격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 매수 하시더라도 그 가격대 구간 말씀을 해드렸고요. 다음 전화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그 코스모 화학이요. 코스모 화학이고요. 매수가 비중도 알려주세요. 매목가는 14,400원 하고요. 네. 17%. 14,400원에 매수하셨고 17% 매수를 하셨습니다. 저는 예. 수익 꽤 많이 나셨어요. 지금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언제까지 더 가져가도 될지 궁금하신 거죠? 그거하고 얼마까지나 갈 수, 언제나 매도를 해야 하나 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바로 상담 도와주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추세가 이제 상승한 구간에서 매수 굉장히 좀 잘 하셨는데요. 일단은 네. 지금은 11선? 그러니까 한번 수익을 조금은 챙기실 필요가 있어요. 아, 지금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네. 왜냐면 여기 꿈쩍거리면 조금 아깝잖아요. 네. 이 박스권 이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11선 지지만 딱 봐주시고. 언제 어떻게요? 지금 최근에 한 3거래 일 동안 네. 계속 거의 같은 자리에서만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예, 예. 지금 19,000원 자리만 좀 지지 체크해 주시고 만약에 저자에 예. 이탈되면은 박스권 예. 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을 좀 축소하셨다가 좀 예.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흘러가는 모습 나오면 다시 그 구간에서 예. 그만큼 좀 추가 매수해서 끌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지금은 상승이 최근에 뭐 한 달 동안 굉장히 세게 나왔어요. 그래서 예, 조금 예. 쉬어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유동적인 대응을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25,000원, 3만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일단은 뭐 멀리 보셔도 되는데 지금은 예. 좀 대응을 하시면서 가자. 라고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이거 앞으로 좀 가지고 가도 괜찮겠습니까? 뭐 가지고 가시는 건 뭐 가지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17,000원 정도 최하단선 저희까지만 네. 체크해 주시고 뭐 가져가시는 건 괜찮은데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상승 나오면 그리고 지금 매물대이기 때문에 네. 저 같으면 한번 좀 챙겼을 것 같아요. 챙기고 아, 다시 들어오는 게 이제 복리 관점에서 접근이 되니까요. 아, 여기서 한번 지금 계좌가 어느 정도 불어난 상태에서 지금 보합권에 다시 넣으면은 그만큼 비중이 실리잖아요. 예.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연구해 보시고 유동적으로 그냥 내가 수익권이니까 마음 편히 그냥 여기까지 눌려도 내가 끌어가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유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좀 복리 수익을 좀 누릴 건지 그 부분은 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방향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가지고 가도 상관은 없고요. 네네. 아 네. 그러면 한번 가져가셔도 네. 되는데 주가는 뭐 상승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하락 네. 부분에 항상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예예. 예. 네네네. 일단 네, 그 부분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만 5천, 3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코스모화학 장기적으로는 거의 3만 원까지도 올라갈 거라고 보시는데 그래도 지금 구간에서 수익 챙기는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잘 맞춰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전화 상담 가능한 곳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전화번호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입니다. 또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인데요. 전화 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궁금한 점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 전화로 많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볼게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NC소프트요. NC소프트고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될까요? 72만 5천 원에 20%요. 72만 5천 원에 비중 20%입니다. 네네. 저는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게 앞에서도 저희가 NC소프트를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72만 5천 원에 매수하셨으면은 어제 매수하신 걸까요? 네네네. 어제 매수를 하셨고 오늘 아마 반등이 나올 줄 알고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네네. 그런데 오늘도 좀 하락하면서 손실이 나셨습니다. 지금 네네. 사실 추가 매수하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다는 위원님이 아까 전에 얘기를 좀 네, 하셨던 것 같아요. 여쭤보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이거 어제 왜 사셨어요, 근데? 좀 어제 많이 빠져갖고 더 빠질 거라는 가정을 항상 지으셔야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추가 네. 분할 매수를 할까 지금 생각 중이라서. 더 빠지면요? 그렇구나.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왜 자꾸 살려고 하시지? 돈이 막 무한정으로 있으세요? 아니요. 네. 지금은 그냥 관망하고 기다리셔야 돼요. 지금 굉장히 좀 위험하게 투자하시는데.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만약에 그러니까 사시는 건 좋은데 기술적으로 반등 안 나오면 손절 딱 자르고 나와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손절 딱 칼같이 하시기에는 조금 힘드신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은 지금 오늘 저점 지지 라인은 절대적으로 이탈되면 안 되고요.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만약 이 자리가 또 이탈이 된다면 50만 원대까지도 한번 또 볼 수 있어요. 그때 가서 추가 매수는 어떨까요? 왜 자꾸 사시려고 하세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네. 낙폭이 과장. 말씀 들으면서도 웃기지 않으세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시는 건 있잖아요. 반등을 보고 사셔도 늦지 않아요. 왜 자꾸 저점을 찾으려고 하세요? 저점을 찾는 건 아무도 몰라요. 떨어뜨린 세력들도 저점을 몰라요. 왜냐면 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떨어지면 괜찮겠지만 사람들 막 신용대출 쓰고 막 스탁론 쓰고 매수했잖아요. 네네. 떨어지면 쭉쭉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밀리는 거는 그냥 찌끔찌끔 밀려요. 그 위에서 네네. 떨어지듯이. 근데 지금은 여기 위에서 떨어지는 거랑 하락폭이 다르지 않아요? 네. 그 부분을 좀 이해하시고 지금의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고 돌아서 반등이 나오는지를 보셔야 되고. 네. 최소 1, 2주는 옆으로 이어가요. 그 여기에서 만약에 반등이 나와도 있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급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수익권으로 네. 나오실 수 없어요. 그 여기서 뭐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받고 다음 주에 뭐 반등이 나와줬어요. 그 제가 볼 때 또 네. 여기서 사실 것 같은데 절대 사지 마시고 네. 1, 2주 정도는 그냥 관망하셔도 돼요. 어디 안 도망가요. 이틀 안에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경우는 없어요. 이렇게 무거운 종목은 뭔지 네. 아시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옆으로 시간을 줄 때 마음의 여유를 네. 좀 가지시고 한 1, 2주 정도 지켜보고 아 얘가 어느 정도 차트가 자리를 잡으려고 하네 라고 할 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한번 보세요. 여기도 낙폭 발생했는데 바로 샀던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또 다 제자리 왔네. 옆으로 1, 2주 이어가도 다시 떨어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좀 지지받는 모습이 어느 정도 형성될 때까지는 뭐 쉽게 좀 공부를 해보신다면 삼성전자 이 차트 보시면 돼요. 떨어졌죠? 네. 옆으로 기어가죠? 여기 양봉 떴다고 어디 안 도망가요? 네네. 네, 옆으로 또 이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사시는 게 아니고 지금은 네. 하락이 멈추길 좀 기다리고 관망하셔야 되는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1차적으로 어느 정도 빠져나올 만한 그런 물량은 좀 빠져나온 상태예요. 네네. 일단은 65만 원 지금 지지 라인 한번 체크해 주시고 천천히 한번 좀 관망해 주세요.
아, 그 다음에 네. 다시 한번 문의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좀 속상하실 것 같긴 한데요. 위원님이 좀 이렇게 엄격하게 말씀해드린 이유는 손실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위험한 투자를 하면 안 되니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거든요. 아직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조금 정리를 하시는 편이 어떨까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또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삼성 SDS요. 삼성 SDS고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될까요? 19만 7,500원요. 19만 7,500원의 비중은요? 20%. 비중 20%입니다. 비중이 조금 20% 되시니까 지금 손실이 난 가격을 생각하면 꽤 많이 나셨을 것 같거든요. 역시나 좀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올 초에 좀 매수하셨나 봐요. 1월 달에 매수했어요. 네, 올 초에 좀 매수하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뭐 차트가 좀 상승이 나왔다가 조금 쉬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뭐 박스권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일단 17만 원 정도 언저리 뭐 살짝 이탈될 수 있어요. 여기서 좀 자리를 잡고 반등이 나오기를 조금 기다리셔야 되고 사실 뭐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주가의 그런 영향을 좀 보셔야 되고 코스피 지수를 흔드는 코스피 지수 모양하고 사실 거의 동조화돼서 움직이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 자 체크를 하시고 만약에 지수가 안 좋다 그러면 뭐 기업의 가치를 믿으시는 것도 어느 정도 좀 비중 조절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박스권 하단이 조금 더 남아 있긴 해요. 뭐 최하단선은 16만 원 정도로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뭐 등락 거듭하다가 다시 이제 상승은 나와줄 수 있고 매수하신 가격대 이상은 충분히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끌어가시면 뭐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이상은 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25만 원까지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더 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전화를 드린 거거든요. 지금은 뭐 모아가시는 건 괜찮은데요. 굳이 지금 뭐 시장이 어떠세요? 시장이 반등이 나올 것 같으세요? 기다리라고 그러지는 하는데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상담을 해보고 사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관망을 하시고 사신 건 괜찮아요. 지금 가격 메리트는 충분히 있는 구간이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영향을 바로 받는 게 삼성이에요. 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이건 다른 기업하고 다릅니다. 삼성은. 네. 삼성은 다른 뭐 코스닥 종목하고 엄연히 달라요. 지수가 상승할 것 같다 하시면 매수를 하시는 거고요. 지수가 지금은 좀 불안정한데 아니면 안 좋은데 라고 하면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관망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엄격하게 분리해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지수가 지금 뭐 테이퍼링이나 잭슨홀 미팅 이런 것도 보고 있잖아요. 네. 변동이 안 나올 거라는 가정하에서 지금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건데 근데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을 더 많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지금 지수는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 거의 상승했잖아요. 굉장히 급격하게 반등이 나왔죠. 어제 오늘 조금 쉬고 있는 모습인데 어쨌든 조금은 관망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사실 뭐 지금 매수를 안 하시면 놓칠 것 같아서 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데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못 잡는다고 날아가지는 않아요. 네. 지금 여기서 매수 안 한다 그래서 주가가 막 상한가 뭐 이틀, 3일 연속 가거나 그런 종목은 아니란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매수를 조금은 편하게 조금씩 하시면 괜찮아요. 일단 지금은 조금만 관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삼성 SDS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위원님 왜 이렇게 화가 나신 것 같아요? 네, 이게 최근 시장의 좀 특성인데요. 네. 매수를 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NC소프트 같은 경우가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좀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마음을 비우면 네.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는데 감정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 매수를 맞아요. 왜 이렇게 위험하게 하실까? 어, 아니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진짜 최충성 위원님이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릴 때 너무나도 진심으로 근데 이런 위원님이 어디 있나라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진짜 뭔가 친누나 엄마한테 하듯이 정말 쓴소리까지 아끼지 않는 분이시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종목 상담 받을 때 어,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매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또 이런 정보들 사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샵 008-2번으로 최충성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거기 들어오셔서 최충성 위원님은 시장에서 어떤 부분을 바라보시는지 또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알고 계신다면 또 이런 종목 사시고 손에 입으실 필요가 없으시겠죠. 좋은 종목 미리미리 선취매하셔서 큰 수익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전화상담 필요하다, 내가 좀 정신 차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11 또는 2612번이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문자 상담 이번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이 종목 보내주셨어요. 매수가가 2450원이고 비중 15%인데 올해 1월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거의 뭐 횡보하다가 얼마 전부터 한 1, 2주 전부터 이제 하락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어요. 상장 이후에는 또 급등이 나오기도 했는데 지금 좀 부진한 모습인 것 같죠? 위원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상장 시 점이 조금은 안 좋았다라고 좀 표현드리고 싶고 뭐 소비재나 이런 것들이 경기 민감주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는 상태에서 조금 상장을 했다라고 좀 뭐 시점이 굉장히 좀 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뭐 기업에 문제가 있어서 떨어지냐 뭐 그 부분이 명확히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매출도 굉장히 좀 잘 찍히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뭐 부채 비율은 조금 많지만 뭐 유별도 어느 정도 적정 부분 있고 조금은 줄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뭐 중국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런 부분들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고 조금 중장기적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섹터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건데 일단 종목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자리를 좀 지지해 줄 필요성은 있어요. 17,000원 좀 지지 여부 체크해 주시고 일단 여기서 좀 이렇게 흐르는 모습이 나와서 이제 반등이 나와 준다면 뭐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와줄 수 있습니다. 뭐 중장기적으로 한번 보신다면 뭐 25,000원 30,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수급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코로나가 얼마나 좀 빨리 벗어나느냐 중국 관련해서 뭐 방안이나 이런 것들 예전에 취소됐던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다시 좀 새롭게 나와야 이슈가 돼야 이제 조금 해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때까지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좀 차트가 흐름을 만들다가 좀 반등이 나와준다면 일부 좀 비중 축소를 하시고 다른 섹터에서 지금 잘 움직이고 있는 섹터에서 수익을 내시다가 다시 이제 들어오셔도 늦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화장품 관련해서 수급이 좀 확 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전까지는 다소 이제 지지부진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력들은 매집을 한다 그러면 저 같은 한번 밑으로 그냥 뺄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못 가니까 밑으로 한번 빼서 매집을 더 하고 이제 끌어올려서 끌어올리는 그런 방향으로 할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은 조심스럽게 보시고 말씀드렸던 17,000원 지지 라인은 계속적으로 좀 지지가 되고 만약에 이탈된다면 비중을 좀 줄이시고 이런 방향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000원 구간 지지 받는지 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뭔가 다른 좀 모멘텀이 나와야 될 것 같네요. 다음 문자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롯데케미칼 보내주셨고 매수가가 266,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7%입니다.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될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면 빠져나올 수 있을지 소중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왠지 좀 반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손절하시기보다는 관망하시는 게 좋고요. 뭐 그렇다고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도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25만 원 정도는 좀 확실하게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추가
추가 매수하실 때는 확실하게 추세를 좀 돌림이 나오는 그런 모습에서 그리고 안정을 찾아가는 그 과정에서 좀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일단 추가 매수를 원하신다면 25만 원을 좀 돌아서 올려 쳐주고 차트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면 그 자리에서 한번 좀 추가 매수해서 한번 반등 나오면 사실 뭐 매수하신 가격대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하락이 나왔을 때가 문제예요. 일단은 23만 원 정도는 좀 지지가 되는 선에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지 못하다면 이제 한번 밑에 많이 열려 있습니다. 20만원까지도 열려 있고 뭐 그 이하까지도 한번 빠질 수 있고요. 어쨌든 이 구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23만원이 좀 지지되는 선에서는 괜찮다. 그 23만원 이탈된다면 일부는 좀 비중 축소를 하고 다시 끌어가는 방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뭐랄까요?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쭉 끌어가시는 분들에게 좀 맞는 거거든요. 성향 자체가 어쨌든 그런 포지션을 내가 이 부분이 내 성격과 맞는지를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어쨌든 뭐 종목 자체에 이상은 없습니다. 지금 뭐 상승이 많이 나왔고 지금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정도로 좀 체크를 하시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이 비중 조절 뭐 대응하는 것만 초점을 좀 맞추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좀 중장기 투자자인지도 점검을 해보면서 가져가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덱스터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5,650원이고 비중이 10%입니다. 덱스터를 5,650원에 매수를 하시니까 진짜 지금 수익률 너무 좋으실 것 같아서 일단 축하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고점 대비해서는 사실 지금 좀 내려온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앞으로 좀 더 가져가 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위원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네, 일단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 눌림 구간에서 매수 굉장히 좀 잘 하셨는데 일단은 뭐 섹터도 잘 맞았어요. 사실 덱스터 굉장히 안 움직였습니다. 작년에 이제 매수하셨던 분들은 거의 뭐 속 터질 정도로 이제 뭐 상승이 나왔다가 이제 눌림이 나오는 3월달을 좀 맞이를 했었는데 사실 뭐 덱스터 자체가 뭐 이상했던 종목은 아니고요. 섹터 자체가 조금 흐름이 좀 뭐랄까요? 다른 종목들은 가는데 굉장히 좀 소외되어 있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그만큼 매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최근에는 굉장히 핫하죠. 어쨌든 지금은 좀 수급적으로 또 만들어져 있고 뭐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17,000원 이상 충분히 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18,000원 정도 뭐 신고가 달성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 한번 지켜보시고 지금은 뭐 상승 나와준다면 여기 15,000원 물량 소화를 어떻게 해주냐 따라서 좀 달려 있어요. 여기 11,000원 지지를 한번 체크해 주시고 여기 지금 박스권이기 때문에 일단은 흐름을 한번 지켜보신다면 다시 이제 상승은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서 매물 소화를 좀 강하게 해주지 못 한다면 일부는 좀 비중 축소하시고 다시 눌림에서 잡고 이렇게 반복해서 좀 끌어가시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OTT 관련해서 계속으로 강조 말씀드렸었는데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을 보시는 것도 좋지만 바닥권에서 아직 준비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보시는 것도 좋아요. 투자의 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염두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최충성 위원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최충성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저희가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립니다. 여기에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시고 궁금증도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마감 예상 체결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현재 0.16% 강보합권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3,133.52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상의 흐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 계속해서 보합권의 등락을 이어갔었는데요. 오전장에 반등에 성공했다가 다시 좀 음봉으로 내려오고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 움직임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급상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도 매도를 해주고요. 개인들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만이 7,545억 원 매수 우위 보여 주고 있고 개인은 3,335억 원, 외국인이 4,065억 원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총의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지금 카카오만이 0.33% 상승으로 강보합권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15만 원 다시 회복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74,400 원, SK하이닉스는 103,500 원, 네이버가 42만 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94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시죠.
대부분의 종목들 약보합권 아니면 1% 아래로의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셀트리온이 오늘 또 강세 보여지고 있죠. 3.51% 상승하면서 29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현재 0.31% 상승하고 있고요. 1023.58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이번 주는 내내 상승한 흐름 보여줬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분봉상의 흐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장 초반에 좀 부진했지만 오전장이 상승을 해줬었고요. 잠깐 또 주춤하는 모습 나타났다가 현재는 1023포인트까지 회복을 한 모습입니다. 다음 수급상황 체크를 해보죠. 외국인이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매도세 보여지고 있는데 코스닥에서도 역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985억 원 매도 우위, 기관도 코스닥에서는 매도를 해주죠. 599억 원 매도 우위 보여지고 있고 개인들만이 1807억 원 매수하면서 시장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까지 확인해보시죠.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상황이 좀 더 좋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1.23%, 1.65% 각각 상승하면서 123,400원, 172,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오늘 강보합권 정도입니다. 323,600원에 거래되고 있고 자 게임즈 희비가 엇갈리는 게 지금 계속해서 카카오 게임즈는 5.27% 오늘도 하락하고 있죠. 8,900원에 거래되고 있고 펄어비스는 0.91% 상승합니다. 장중에 굉장히 높게 상승을 했다가 지금 음봉 내려가면서 88,700원까지 내려왔고요.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시죠. 네, HLB가 1.13% 상승하면서 53,600원에 거래되고 있고 SK머트리얼즈가 0.52% 하락, LNF가 1.16% 하락, 알테오젠이 3.33% 하락하고요. 시젠이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위로 밀려납니다. 0.16% 하락하면서 63,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경계심이 좀 짙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코스닥 보합권의 등락을 이어가고 있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도와주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개인들도 거래소와 코스닥의 지금 대응 방법이 좀 다르고요. 기관들도 다르게 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시초 상위 종목군들도 코스닥에서 좀 강한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역시나 게임주, 그다음에 수소 관련주들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이번 주 주말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또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도움 말씀 좀 주시죠, 위원님. 네, 일단은 시장 계속해서 좀 인내하셔야 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일단 양지수 뭐 상승 전환을 했어요. 일단 아침장에는 좀 흔들리다가 상승 전환을 했고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증시, 유럽 증시 좀 이어가지고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도 좀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관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일단은 요즘 시장 굉장히 좀 순환매도 굉장히 빨라요. 제가 아까 좀 말씀드렸던 거는 뭐 단타나 이런 것들 뭐 대응하시는 것도 좋지만 윗골 달고 밀리는 그런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 상한가에 달성한다고 해도 상한가 밀리 풀어버리고 밀리는 경우도 차익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조금 뭐랄까요 너무 무리해서 투자하실 필요 없습니다. 일단은 그때그때 장 상황을 보고 포지션을 사실 잡으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냥 달려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은 조금은 방어적으로 마음을 좀 누르셨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뭐 어디 안 도망간다라고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 저번 주에 하락이 굉장히 짙어가지고 연일 좀 하락을 했었잖아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일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었는데 이게 반등이 딱 한 번만 나와도 그 전에 하락을 그냥 완전히 잊어버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랄까요? 경계를 하셔야 돼요. 사실 주식이라는 거는 뭐 상승할 때 더 경계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하락하면 경계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상승할 때 좀 경계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은 방어적으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테이퍼링이나 이런 부분들 뭐 언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9월 FOMC 회의가 조금은 연관이 있는 그런 회의이기 때문에 미팅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변동이 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종목들이 많이 내려와서 사고 싶으신 종목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지금은 그냥 천천히 그냥 상황에 맞춰서 만약에 정말 사고 싶으시다면 단기적으로만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포지션을 길게 잡아서 끌어가시는 건 지금 상황에서는 변동성을 염두에 둬야 되는 지금 시장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든 방어전을 한번 지켜보시면서 자금의 이동 방향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풍력이나 수소나 이런 것들 많이 움직일 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히려 주인공은 이제 안 보이는 곳에 있고 작년에 오히려 수소 관련주들이 좀 못 움직였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소 관련된 얘기가 갑자기 좀 나왔죠. 일단은 자금적으로 어느 정도 돌아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작년에 오히려 상승을 못했던 섹터가 분명히 이번 연도 그리고 내년에는 상승을 해줄 거예요. 그 지수가 변동이 나온다면 기존에 상승을 못했던 그런 섹터군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에 좀 힌트를 얻으시고 올라가는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조금은 소외되어 있던 그런 종목들, 뭐 재료가 없어서 소외됐다기보다는 단순하게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 조금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그런 종목들을 한번 지켜보신다면 지금 좀 자금의 이동에 좀 포인트를 맞추고 시장을 보시면 다음 다가올 시장에서 좀 잘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답답한 시장 상황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관망하는 모습을 몇 주 전부터 개인 투자자들이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관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때를 기다리자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현금 보유하시면서 과연 내가 투자할 때가 어느 시기인지 적당할 때 궁금하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최충성 이렇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안내해드리고 이 노란톡방에서도 계속해서 최충성 위원님과 시장 대응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그러면요. 저희 지금 코스피 마감 보겠습니다. 0.17% 상승하면서 3133.90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0.30% 올라서 1023.5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까지 체크해 보시고요. 저희 종목 상담도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확인해 볼게요. 만도 보내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63,000원에 비중 10%입니다. 자, 63,000원에 비중 10% 반등 나올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3,000원 정도 가격 차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큰 손실은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반등 나올 수 있겠죠, 위원님? 네, 일단 만도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을 조금 뭐랄까요? 길게 잡으셔야 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적으로 상승 등락이 굉장히 좀 크게 발생하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리고 추세적으로는 조금 매수가 조금 이르시지 않았을까. 뭐, 횡보하고 있고, 박스권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지만, 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삼성전자랑 비슷합니다. 살짝 이제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추세 전환의 모습이 필요한 그런 양봉. 장대 양봉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정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저 자리가 사실 양봉이 나와준다면 거의 매수하신 가격대일 거예요. 어쨌든 지금 자리 5만 6천원 구간만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한번 끌어가시면은 뭐 충분히 상승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렸던 건 최근에 뭐 수소차 뭐 미래차, 전기차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율주행차라든지 뭐 지금은 조금 조용한 모습이지만 어쨌든 자동차 관련주의 성장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몇 년을 좀 두고 보신다면 뭐 관련된 종목들 뭐 이 종목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섹터를 좀 파생시켜서 가지치기를 한번 하시고 그런 종목들을 좀 체크해 보시는 것까지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관점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다음 유튜브 채팅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삼강 M&T 보내주셨고 매수가 21,750원에 비중 10% 보내주셨죠. 오늘 아마 21,750원 아니면 어제 매수를 하셨을 것 같은 가격대인데 최근에 그래도 반등이 꽤 많이 나왔었습니다. 앞으로 또 매물대가 부딪힐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위원님 어떻게 보실까요? 더 챙겨가봐도 좋을까요? 네, 일단 삼강 M&T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기적으로 뭐 종가 베팅을 하신 건지 일단은 뭐 매물 소화에 달려 있습니다. 한 번쯤은 뭐 추세적으로 아직 괜찮거든요. 다음 거래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꿈쩍거리고 3일 연속으로 있으면 일부러 밑으로 빼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좀 명확하게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틀 쉬었어요. 다음 날 뭔가 추세에 대해서 확실하게 올려주지 못하면 밑으로 빼고 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외국인 기관 수급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뭐 상승 한번 나와줄 것이고, 매물 때도 한번 소화해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건데, 어쨌든 한번 지켜보시는 건 뭐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사실 신고가 구간이라 뭐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근데 23,600원 뭐 전고점 정도 한번 지켜보시고, 저기 돌파 여부 한번 확인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에 2680원 구간 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강 M&T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또 1시간 동안 여러분의 종목 고민 열심히 도와드리고, 또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최충성 위원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샵 0082번으로 최충성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저희가 안내해드리고요. 여기 들어오시면 주말 동안에도 또 장이 끝난 이후에도 최충성 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언제든 소통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 온라인 강연회가 9월 4일 토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후 1시죠.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 더하기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간 맞춰서 이 채널로 들어오셔도 되고, 또 문의사항 있다고 하시면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